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죠. 빈집 털이범들도 늘어날 시기인데 휴가철 빈집 털이가 언제 가장 기승이고 예방법은 뭐가 있는지 김영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연립주택 창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이번엔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남성이 갑자기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모두 휴가철 빈집 털이에 나섰다가 CCTV에 덜미가 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럼 언제 휴가철 빈집털이가 가장 많을까? 한 보안업체가 최근 5년간 통계를 내봤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휴가철 침입 범죄의 30%는 방학이 시작되는 7월 넷째 주에 집중돼 있었고, 특히 본격적으로 휴가를 출발하는 금요일에는 평균 대비 2배 가까이 치솟습니다. 빈집털이는 사소한 대비만으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창문은 물론 방문까지 모두 잠가두는 게 좋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방문은 꼭 닫고 잠가놓으면 범인이 들어왔다 해도 내부에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집이 비었다는 걸 모르도록 신문이나 우유 등은 미리 대리점에 연락해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디지털 도어락은 휴가 출발에 앞서 비밀번호를 바꾸고 번호가 노출되지 않게 지문 자국을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